CBB은행은 오늘 주주총회를 열어 한인은행을 포함한 타인중은행과 인수합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CBB은행은 이를 위해 인수합병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국계은행이 안을 포함한 다른 에트닉 그 커뮤니티 뱅크 예를 들어서 그 뭐 중국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도 파키스탄 뱅크라든가 이런 작은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CBB은행은 현재 8억 3천만 달러의 총 자산을 내년에는 10억 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.